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분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2023년 9월 6일에 실시한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 우선 9월 6일에 실시한 모의고사 어,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잘 버텨주셨고 잘 치러내줬습니다. 어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막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에다가도 막 올렸어요. 뭐. 어 1등급 됐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어, 점수에 대해서 막 올렸는데 여러분들, 어, 모의고사 점수가 뭐 수능 점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여러분들이 1일비 하지 말고 사실 근데 저 등급이 좀 낮고 점수가 좀 낮으면 기분이 약간 어, JIP JIP. 뭐야, 찝찝해요. 네 님, 네, 찝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 그래, 다음에 또잘 보자 무조건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 반성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자 우선 얘들아 지구과학원에 대한 총평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고등학교 이 학년 지구과학원 어 우리 현재 어, 고삼 모의고사도 그랬듯이 얘들아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조금 낮았어요 난이도가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난이도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죠. 왜그래 게? 아직까지는 수능 이 지구과학 원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자료 해석의 요령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들 을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어 대부분이 이런 생각했을 걸? 어 내가 안 배운 건데 안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운 건데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사고하느냐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한 결론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답률 1위 문제가 얘들아 고지자기 문제였어요. 고지자기. 고지자기 문제였는데 정답률 보니까 얘들아 오답률 보니까 71%입니다. 70% 이상의 오답률을 가졌다는 것은 대부분 뭐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고지자기 부분을 손을 놔버린 거라고. 근데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는 위로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는 수능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거야. 하지만 그 능력은 차근차근 어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찬찬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아 이거 수능 지구과학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지구과학원 내가 할수 있을까? 음할수 있습니다. 야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바로 공부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번부터부터 문제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 첫 번째 배웠던 것들이죠. 대륙 이동설, 맨틀 대류설, 해양제 확장설. 그래서 A는 대륙이동이 맞고요. 나는 B의 결정적인 증거로 이건 얘들아 어떤 결정적인 증거니? 대륙이동설의 결정적인 증거죠. 그래서 고생물 화석의 분포 그리고 여기 빙하의 이동 흔적 지지구조의 연속성 해안선 모양의 일치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대륙이동설의 증거죠. 나는 해양조 확장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해양조 확장설은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적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드, 씩, 딥 그리고 밀도가 작은 판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앙의 수가 많아지며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가 다 노만바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죠? 음, 이 결정적 증거는 얘들아 대륙이동설이었고 남극 대륙에서 글로소포테리스 이런 글로소포테리스라는 양치식물이 얘들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왜 얘네들 대륙이 하나였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글로소포테리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제에 보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자료를 잘 보면 답이 있어요. 남극대륙에서, 이게 남극대륙 아니야. 글로소프테리스의 화석이 있다.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 있어. 어, 이걸 왜 많이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보면, 자, 11번 같은 거. 11번 같은 문제도 이따 풀어보겠지만, 11번 되더라, 자료에 답이 있어요. 이들이 그래, 이게 자료 해석이라는 거야. 자료를 올바르게 봐야지만 이 답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습하면 돼, 연습.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 개념의 학습만을 했지, 이 기본 개념을 응용하고 생각하는 그런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오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지구과학 원을 정말 조금이라도 수능 연습을 하잖아. 수능 연습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한번 풀어봐봐. 이불킥이에요. 왜? 아, 내가 왜 이걸 그때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다 되는 문제들입니다.